다음은 물권 연동제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줄 부분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포천 동화사 주지 화암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었으니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일대사 인연을 성취합시다. 온 산하에 피어나는 어린 잎과 꽃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 사람 살기도 좋고 초목도 쑥쑥 자라나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오늘 불기 1567년 부처님 오신 날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는 포천 시민과 함께 천년을 이어갈 2023 포천 물골 연등제를 개최하니 불자들의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햇볕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듯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차별 없이 온 중생을 뿌려줍니다. 그렇지만 차별 없는 부처님 은혜를 중생들은 고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몇 년을 우리가 보냈는데 또 새로운 고통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벌써 1년이 넘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구촌 이상기후 때문에 전 세계는 폭염과 가뭄, 기아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가와 집값이 올라 고통받더니 이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서민들의 삶은 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포천도 휴전선이 가까워 분단의 고통과 아픔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고통이 끝이 없는 사바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불교의 대표 경전인 법화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화경 방편품에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일대사 인연을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깨달으신 지혜를 열고 보여주고 또 깨닫고 성취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계시의 불지견이 바로 하나의 큰 일을 하기 위한 이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부처님이 출현하여 세상을 밝히고 평화롭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롭게 바뀌겠습니까? 천년 전 운문스님이 오름 전에 일은 묻지 않겠다. 앞으로 맞을 오름에 대해서 한마디 읽어보라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중 가운데 어느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운문스님이 스스로 답하기를 일일시오이로다. 날마다 좋은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봄날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어가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중생이 모두 부처님이 되는 일대사 인연을 성취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성취하는 큰 일을 인연을 성취하는 부처님 모신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사를 주최 주관하시고 고생하신 포천불교사업연합회의 회장 왕상스님을 비롯한 포천불교연합회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각 신행단체 모든 불자님께 이 자리를 비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시죠. 네. 그리고 아울러 포천시민을 위해 또한 꿈과 희망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조금 전에 축사도 해주시고 또 지원도 해주신 백영현 포천시장님과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님 또 시의회 의원님 또 김성나 윤충식 경기도의 의원님 최춘식 국회의원님 그리고 전 박윤국 시장님 이렇게 해서 각계 단체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포천 시민과 함께 천년을 이어갈 물골 연등지에 동참하신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포천 시민과 불자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법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님의 말씀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내려주신 동화사 회주 화엄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